청와대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활동가들을 여기에 정말 고생을 시킬 것이냐. 대표로서 너무 답답하고 대화를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이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강댐 반대운동 때도 새만금 반대운동 때도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그 수정도 되고 혹은 동강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는 전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이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과 또 위에 올라가 계신 활동가들과 정당과 함께 이 자리에서 토론을 벌이기를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이 힘을 모아서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파야 할 것은 멀쩡한 강이 아니라 MB의 귀입니다. 고맙습니다. 4대강서 중단하라! 4대강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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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또 들어가는 거야? 어딘가 일단 여주회장이야. 여주회장이야. 이민 여주회장 아니야? 들어가지. 여기 난입하시면 집회할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임기 유예는 도시 회장으로 방해하시면 법적으로 도망하십니다. 우리 국민은 안전 살리기 바라고 복합 부지입니다. 여기 다 의원들이 갈 거예요. 잠시만요.